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근조입니다. 뭐 제가 늘 구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은 구약 말고 뭐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모든 것이 다 모든 길은 구약으로 통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뭐 구약을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이리저리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늘 눈이 가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있겠고 아브라함도 있겠고 또 만인의 존경받는 사람인 요셉 같은 사람도 있겠고 또그 다음에 이 애증이 섞이는 야곱 같은 사람도 있겠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저 역시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령 우리 그 흔한 질문 있잖아요. 어떤 성경인물을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뭐 좋아하고 이런 인물로 우리가 성경인물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는 생각해 보는 게, 아참 성경의 인물들이 다양하듯이 사람의 타입도 다양하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은 사람 타입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겠다 싶기도 한 것입니다. 가령 예레미야 같은 경우 우리 예레미야서 안에 흔히 말해서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본문이 20장까지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너무 좋았다고 뭐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고 이게 사막의 그 오아시스 신기루를 가리키는 겁니다. 분명히 저기에 물이 있구나 해서 달려가서 보면은 미친 듯이 달려가서 보면 물이 없고 뭐 하나님을 향해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 토설하는 장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다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 이런저런 기쁨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지만 예레미야처럼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뭐라 표현할까요? 내면이 아주 예민하고 정말 감수성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이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한 것이겠지요. 이거를 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절대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의 속을 표현했고 근데 자기의 속을 표현한 이런 글들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서는 예레미야의 말과 글들을 모으고 그 가운데 놀랍게 예레미야의 내면 고백인 이런 본문들도 같이 모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정경으로 뭐 그렇게 고백되기까지 이른 거지요. 제가 그래서 종종 예레미야 강의할 때마다 나누지만 예레미야 평생에 단한 번의 기적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이런 예레미야의 내면의 처절한 고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고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다라는 것, 이거야말로 저는 대단한 기적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유달리 예민하고 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삶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같은 상황에서 이게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팔자 편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 굉장히 고생스러운 사역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예언자의 내면 고백 없잖아요. 아모스에 없잖아요. 이사야에 에스겔에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있다라는 건이 양반은 달랐구나 라는 겁니다. 남들하고 같은 일을 겪어도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끼고 너무 괴로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고 상식적인 권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작은 일들의 이런 것들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오히려 그때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뭐 이런 말들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한테는 안 먹히는 말들이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주로 강의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목사라고 저한테 뭐 신앙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여전히 제가 목사이다 보니 이참 모범답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싶고 근데 유달리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너무 절망적이고 막막한 이야기였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매이지 말고 큰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뭐말 자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 나이가 몇 살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될수 있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20대 때, 20대 초에 이 교회 대학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뭐 그때도 신앙을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왜 교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남자 형제들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더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말을 너무 쉽게 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가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랬다 싶은데 하여튼 그때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더랬습니다. 뭐가 누가 지적하면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 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때 생각에 나 말이 왜 이렇게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어도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한 이해는 이게 간단치가 않고 제가 틀에 박힌 그리고 선입견이나 기준에 따라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구약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고 구약을 강의한다고 하지만 사실 구약에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덜 예민하게 보고 있었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지 뭐 좋아하는 인물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정말 다채롭고 다양하구나 싶은 것입니다. 해서 뭐 어떻게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을 보면서 다시금 사람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떤 타입의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어떤 감수성의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속이 내면이 어떠했을까? 뭐 사실 성경 보고 성경이 그런 정보를 전하는 책은 아니다 보니 성경 보고 이를 파악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여튼 요것도 제가 하나의 관점으로 가지고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를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하고 궁리하는 일들 요거 제가 좀더 시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요 작업을 해나가 보면 좋겠다 싶어요. 가령 우리 뭐 교계에도 성경의 인물들 뭐 그런 책들 여기저기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책들이 대부분 겁나 힘들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겁나 잘 됐다. 뭐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기 쉬운데 그런 방식 말고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그거 한번 궁리하면서 인물들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종종 나누지만 저는 꽤 둔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예민한 지체들을 가까이 하고 그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잘 들으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을 참 주의하고 유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영상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자기 타입이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면서 어떤 지체들을 만날 때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버겁다라고 느끼거나 그런 적은 있을런지요? 이거 우리가 참 포기하지 말고 평생에 추구하고 알아가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요거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